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마감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등락을 반복하다가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6% 하락, 코스닥은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도 매도세 우위다가 선물은 장막판 매수 우위로 마감됐고요. 코스피는 2,287억 매도, 코스닥은 338억 매도, 기관이 코스피를 140억 매수해준 반면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다 쌍끌이 매도 나온 상황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중국이 오늘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2.28% 상승했거든요. 양호 자 우리나라 시장 중국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말씀드렸고 장초반 좀 주춤하다가 중국이 상승세 보이는 거 보면서 적당히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일선 위에 양대시장 다 위치한 완전 정배열 중이고 코스닥은 특히 직전 고점도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양호한 상황입니다. 숨고르기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급반등 거의 V자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세 이후에 슬슬 옆으로 조정받으면 좋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이슈 없으니까 선물이 저기 종료하는데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0.15% 하락이고요. 별 무리 없고요. 지금 진행 중인 미국 선물 시장 플러스권 0.15 다우존스 선물 상승 나스닥 선물 0.43% 상승 중이니까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챙겨보진 못했는데 지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으로 한번 보자면 유럽시장 챙겨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럽시장 독일 0.20% 상승 영국은 0.28% 상승 중입니다. 양호 자 신영훈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호한 편으로 마감됐고요. 자 오늘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삼행제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바이오 핫세븐에서 헬릭스미스, 신라젠 이런 종목들 별로고 셀트리온 삼행제에 집중하자. 셀트리온 삼행제 초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 벌어지고 있고요. 메지온과 젠백스 10% 이상 하락 보이고 있는 여기 밑에 단은 다 하락이죠. 닥터K 분석이 틀리지 않았다. 그 한 번 더 오늘 확인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자 간단하게 포트폴리오 군들 한번 가볍게 체크해 보고요. 모든 전략을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전략은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관심 종목군들 한번 챙겨보고 바이오 핫세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드디어 여기 241을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을 돌파하게 된다면 3, 4번이라는 게 주식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담 아닙니다. 한 번 터치, 두 번 터치, 세 번 터치 이후에 돌파죠.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지하다가 그 다음에 무너지면 그쪽 방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무리 없어요. 자, 19만 7천원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 그랬는데 오늘 초강세 보이면서 여러분들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침 방송 저도 다시 모니터링 해보니까 아주 흥겨움에 그죠? 예야를 많이 외쳤는데요.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 밑에부터 올라간다 그렇게 신념을 바탕으로 한 그 리딩이 맞아떨어지고 있을 때 기쁨을 저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좀 경박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정이 솔직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약간 주춤하리라고 예측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비교적 정석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변칙적으로 많이 움직이거든요. 한 번 더 치고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 안 나왔기 때문에 더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19만 7천원 여기 전고점까지 목표치 말씀드렸고, 한 번에 스트레이트를 못 갈지 몰라도 조금 조정받고 다시 갈 때 19만 7천원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셀트리온을 매수하지 못했다, 그럼 눌려주는 18만원권 오면 강력하게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줄 몰라요. 그냥 퍼펙트, 그죠? 와우. 셀트리온 제약 전일 신규 매수, 신규 회원에게 매수 의견 드렸다, 그냥 양호하죠.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요. 3사 합병에 대한 건은 한 달 전에 공시 이후에 재공시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법률적, 세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온 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주춤하고 있는 거 봤어요. 야간, 그러니까 시간 외 단일 효과에서 셀트리온은 한옥과 위고, 셀트리온 제약은 1% 정도 하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73 정도 하락인데 뭐 크게 우려할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 자, 뭐 고점 부위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더 강세를 보인다면 신고가를 갱신하고 추가로 더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의견도 드렸고,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죠? 적당히 들어가면 시장이 상승세로 계속 유지된다면 삼성전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뭐 30% 캠 룰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 정해진 바도 없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삼성전자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적당히 20일만 깨지 않는다면 더 홀딩 가능하다. 자, 하이트실로 60일권에서 지지는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갔다 또 밀리는 상황, 좀 더 강하게 치고 가야 여기 전고점 인근까지 33,000원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 자, SKC 코롱 PI 잘 가네요. 절반 던진 후에 절반 더 홀딩 의견. 자, 지금 휴대폰 부품이 아마도 삼성의 갤럭시 G 그리고 S20 휴대폰 판매 바로 매진됐다, 그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힌지 내지는 휴대폰 부품 쪽에 또 한 번 더 이슈가 보는 것 같거든요. 자, 가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잘 가네요. 홀딩입니다. 자, 기관이 많이 사들어와요. 셀트리온 제약 좀 전에 말씀드렸고, 이제 240일 돌려내고 있으니까 합병 이슈에 대한 것은 조금 사그라들었습니다만, 간기능 관련 제품 우르사를 제끼고 강세, 최근에 매출 양호하다, 그런 소식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고 가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LG노텍도 박스권 이루고 있는데, 휴대폰 양호하니까요, 카메라 모듈 쪽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는 LG이노텍 더 홀딩 가능하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냥 들고 갈 수 있어요. 자, KMW도 한 단계 여기 6만원권 돌파한다면 이제 조정 충분히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삼지전자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요. 예전에 30% 먹었던 삼지전자, 여기서 사하자마자 30% 돌아섰습니다. 눌림목 준다면 한번 관심 가질 필요 있습니다. 홍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또 대표 선수가 슬그머니 숟가락을 꼽았다. KMW에 숟가락 슬그머니 꼽았다, 그죠? 끝내줘요.
너무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한마디만 슬쩍슬쩍 해줘도 알아서 잘해내는 우리 홍님. 자, 수익률 한번 살짝 공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방송 안내 보시면 삼각형 모양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 닥터K와 연결 바로 가능한 개인 카톡도 있고요. 이렇게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에 연결 가능한 링크가 걸렸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수익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적당히 챙겨라. 말하니까 이미 챙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50 수익 보이십니까? 포스코케미칼. 자, 5% 수익. 삼성 SDI. 자, 청산했던 부분. 또 추가 더 청산. 아직도 다안 던졌답니다. 그죠? 조금 남아있다 그러죠? 왜? 잘 가는 놈 끝까지 들고 가라. 실천을 잘하고 있거든. 그죠? 솔브레인 그 대신 12만원 보고 그냥 딱 끊어, 마이너스 보고 끊어버립니다. 그죠? 요 사실 제가 추천한 건 아니거든. 그죠? 너무 어중간한 자리에 있다. 안 그래도 그런 것 같아서 끊어버렸습니다. 먹는 거는 끝내주게 끌고 와가지고 750씩 먹어내고, 손절은 12만원 그냥 가볍게 1.3%라도 끊어내 버리는. 그죠? 그러니까 수익이 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나머지 3개는 여기에다가 조금 더 플러스하면 되겠다. 그죠? 보이십니까? SDI, 그죠? 삼성전자, 포스케미칼 중에 청산 일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여기서 플러스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죠? 네이버 하이닉스 다 플러스니까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죠? 팀K로 합류하셔라.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자, 솔브레인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죠. 자, 닥터K가 동그라미를 좀 쳐주고 하는 부분은, 그죠? 동그라미 쳤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 수급 나올 때 말씀드리는 건데, 전통적으로 최근에 소부장 이야기할 때, 동진 세미캠, 그리고, 후성, 그리고 솔브레인을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동그라미 좀 쳐놓긴 했는데, 좀 어중간하지 않습니까? 좀 잘못하면 쳐질 수도 있고, 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긴 건 샀다면 또 몰라도 여긴 건 샀다 해도 지지부진하니까 그냥 끊어버린 겁니다. 잘못하면 이렇게 횡보가 길면 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잘 끊었어요. 나머지 뭐잘 먹고 있으니까. 그죠? 올라타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소부장 쉽게 말해서 브라소, 폴리미드, 그죠? 이런 쪽 포토 레지스트리 일본이 우리나라 반도체 부품 규제할 때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인데 그죠? 지금 약간 그 부분은 주춤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셀트론 삼형제는 챙겨봤고요. 이제 휴젤이가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자, HLB 제가 매수 의견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잘 올라갔습니까? 지지부진하다 말씀드렸고, 헬릭스미스 관심 꺼라 그랬습니다. 전일 10% 12% 빠지고 추가로 3% 가까이 더 빠집니다. 공매도 과열 잡히죠? 공매도에 집중 포화를 맞을 만한 그런 모양입니다. 그럼 사면 되겠습니까? 못 가요. 신라젠 관심 가지지 마라 그랬습니다. 빠지고 있습니다. 매지원 그죠? 자, 뭐 뉴스를 들어보자 하니 바이오 종목들은 기존의 스케줄대로 많이 움직인다. 뭐 암학회, 그죠? 이제 2월달에 암학회 있고 3월달에 뭐 치매 관련돼 있는 또 학회, 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일정에 맞춰서 뭐 그죠?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뭐 지나고 나면 빠진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필요 없습니다. 강하게 갔으면 쭉 강하게 가야 되는데 강하게 간 부분 그대로 꼬꾸라지고 자꾸 못 가고 비실비실한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다 됐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10% 강하게 밀리면서 완전 무너진 모습입니다. HLB 생명과학 지지부진해요. 알테오젠 고점 부위에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하면 안 되고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차익 실현할 때 나중에 밀릴 때 차익 실현 잘 하면서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권역이다. 아타바이오 아침에 방송할 때 광유정님이 이거 뭐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가요? 봐달라. 힘없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말씀드렸고, ABL 바이오.
자, 우리 세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거 안 던졌다고 난리 난리 쳤어요. 밑으로 꼬꾸라집니다. GTV NT 별로다. 셀리버리는 여기 20일 강하게 돌파하면서 8만원권 그죠? 8만원권까지는 갈수 있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양호하나 뭐 신규 매수를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젠백스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그죠? 20% 빠지다가 13% 땡겼습니다. 여기에서 강하게 올라타야 되는데 밀리는 모습 보니까 좀 힘떨어졌다.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급등 나가는 종목들요. 여러분들 먹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특급 트레이더 내지는 매매 실력이 상당한 분들 흔들림 조금 나오면 그냥 바로바로 끊어버리고 조금 손절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끊어낼 줄 아는 우리 홍님 정도 안 되면 하지 마시라. 그죠? 하지 마시라. 수익 잘 나서 잘 먹고 챙겨 나오기보다는 못 챙기고 흔들흔들 할 때, 그죠? 하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바이오 종목들 조심하시라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 집중하시라.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늦었어요. 좀 조정 받을 때 신규 매수는 해야 된다. 가지고 우리처럼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분만이 누릴 수 있는 지금 수익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장중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그죠? 외국인이 조금 던지는 기세다. 그리고 셀트리온 사들어온 기세다. 오늘도 기관액은 쌍끌이 들어왔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좀 챙기고, 아무래도 셀트리온을 좀 주워 담을 가능성도 있다.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설득력 있습니까? 설득력 있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의 투탑이라 하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인데 시총상위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차익 실현 국면이고요. 그러면 어디를 편입해야 되겠나? 셀트리온이다 이겁니다. 앤드 공매도 때렸던 애들 놀래가지고 쇼커버리 한두 들으면 푹 하고 간다면 20만원이 갈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 계십니까 혹시? 갈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메커니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한양행은 상승전환 일단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 지지부진하고요. 대형제약 힘없어요. 보령제약 지지부진합니다. 종근당 박스권입니다. 종근당 바이오 고점부에서 좀처럼 안 밀리고 있는데 오늘은 매도 시그널 일부 나왔으니까 그죠? 3분의 1 이상은 청산했었어야 된다. 만약에 그대로 냅두다가는 잘못하면 밀린다. 크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가영님 반갑고요. 희망 반갑고. 자, 바이오 핫세븐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보자면 큰 전강판 보고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교적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오늘 보합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그죠?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이 좀 강세고, 제약바이오단에서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유독 강합니다. 5G 비교적 양호. 자, 휴대폰 부품이 다시 한번 더 강세 보이고,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컴백 소식 때문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좀 들썩들썩 거리고요. 반도체 소부장도 비교적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웅진코웨이는 무슨 악재가 나왔는지 몰라도 18% 하락했습니다. 자, 수소차도 비교적 양호한 그런 흐름 오늘 보여줬네요. 자, 결론은 뭔가? 시장의 주도주권에 있는 종목을 거래를 하셔야 수익이 잘 나지. 나 혼자서 헤매고 있는 종목들, 특히 여러분들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요. 그 다음에 롯데쇼핑 이런 종목도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강주도 제법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갑니다. 한 번을 이야기 안 합니다. 한 번을. 이러한 비주류하고 친하게 된다면 수익률 잘 나지 않는다. 그럼 어디가 주류인데 이렇게 우하향으로 꺾이고 있는 종목도 말고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잘 가는 이런 종목하고 친하게 지내시라. 그것이 주식 투자에
첫 번째 개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SDI는. 그러니까 끊고 나오죠. 그죠? 총 눈으로 봐도 목표치만큼 왔습니다. 추가로 더 가기보다는 좀 주춤할 수 있어요. 우상향 돌려낸 초입에 이런 데 관심을 가지셔라. 같은 IT 권역이라 하더라도요. 전기전자 권역이라 하더라도 LG전자는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약세란 걸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죠? 삼성전기, 그죠? 이런 부분에 매수하고 우상향 종목을 지지권에서 매수를 잘 하셔라. 그죠? 그리고 적당히 저항권에 가면 또 청산하시고 다시 눌려주면 매수하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그 과정을 반복하는 게 주식 투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지지권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갈 길이 먼 거죠. 그렇다면 주식 쌍초보 탈출 팁 닥터K 방송 있으니까요.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세하게 한번 더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자, 유튜브 닥터K 채널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요. 자, 이렇게 목록들이 있어요. 그죠? 지금 하는 방송들,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바이오 핫세븐 여기 들어갈 테고요. 자, 여기 보시면 주식 쌍초 탈출 팁이 있습니다. 여기를 맨 먼저 한번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1에 있으니까요. 여기 10분씩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간단하게 기초 다지는데 좋고요. 그 다음으로는 장기 레이스를 펼쳐야 됩니다. 주식 기초 강의 226회 올라가 있거든요. 하루에 한 3개씩 정도 차근차근 시간 내서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주식 공부하는데 아무 무리 없습니다. 책으로 보는 것보다 그죠? 영상으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어느 책보다 실전에 아주 적용하기 좋게 잘 정리해놨다. 자부심 있습니다. 보시고는 반드시 밑에 댓글을 달아놓으셔야만 닥터K가 어느 분이 열심히 공부하고 계신가, 파악이 되겠죠. 공부 안 하신 분보다 공부하는 분 훨씬 좋아합니다. 훨씬 좋아해요. 이렇게, 커뮤니티에도 장중에 한 번씩 올리니까 보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놓고 밑에 댓글 남겨놓으면, 누가 봤다. 이렇게 알겠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살짝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양호한 흐름으로 시장은 상승 전환 이후에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휴장이니까요. 중국이 양호하게 마친 마당에 크게 내일 아침에 흔들릴 것잘 없을 것이다. 유럽 시장 뭐 적당히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적당히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4시에 했습니다만. 오늘 마무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적당히 끝난다면 내일도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겠다. 그때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온지 여부 반드시 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야만 한 번에 여기를 치고 갈지는 좀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만 그죠? 추세선 상단은 저항이고 여기 전고점이기 때문에 한 번에 크게 치고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의외로 강세 보인다면 그죠? 한 단계 더 레벨업도 될수 있으니까 내일도 우리 성투하시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공식 후원 해주시면 또 많이 힘이 나겠죠.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와 달리 부드럽게.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ee, everybody see ya.